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딥웨이의 음악이 또 올라왔죠. 이제 매주 두 곡씩 올라와요. 이야, 이제는 뭐 카메라 힙합의 킹 오브 허슬이다, 허슬 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제가 궁금한 거는 딥웨이의 하드 드라이브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곡들이 있는가예요. 이렇게 매주 새로운 곡들을 드랍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새로운 곡들이 드랍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할 정도로 진짜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매주 새로운 곡들을 업데이트해서 선보이는 이런 아티스트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많은 빅 서포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 열일하잖아요.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죠. 자, 이 곡의 제목 한번 봅시다. In No Party Like Didway Party 입니다. 한글로 해석하면 Didway가 빠지면 Party가 아니지입니다. 우리가 빠지면 Party가 아니지라는 제목의 J-POP의 곡이 있죠. 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제목부터 멋있어요. 이 In No Party Like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문구는 옛날에 힙합 음악부터 자주 쓰여오던 제목이나 랩 가사 중에 하나였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파티에 없으면은 너희들은 제대로 놀지 못해. 우리가 나타나야 이 파리는 굉장히 핫해져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곡은 굉장히 사람들을 흥분시킬 곡이라는 건데 제가 아직 이 곡을 들어보지를 않았거든요. 딥웨이가 또 이번에도 비트를 직접 찍었다고 하니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Dway의 In No Party Like Didway Part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쁘진 않아요. 요즘 DV 랩이 빠르게 뱉으려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딜웨이가 랩을 빠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1절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을 텐데 물론 빠르게 해서 그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 리스너들한테 랩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면 성공이에요. 하지만 랩은 빠르게 뱉는다고 해서 무조건 랩을 잘하는 게 아니고 랩을 느리게 뱉어도 랩을 잘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랩을 잘하게 느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숨은 어디서 쉬는 거야? 버스터 라임즈야, 버스터 라임즈. 근데 저 가만 생각해보는데 디브웨이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찍은 음악들은 약간 일렉트로닉 성향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런 것 같아. 좀 이런 스타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cho chanh bị mình cho chốt bây mình đi thôi đã rồi rồi này tôi mà bắt cái đi tất cả em cái cao 이거 라이브 퍼포먼스 할 때 굉장히 힘들겠는데? 여러분들이 맞아. 제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 물어봤죠. 디무이는 어떻게 부를 축적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음악으로 성공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가사에 나오네요. 답이 있네요. 나는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 바닥부터 정상까지 올라왔다. 그가 직접 답을 하고 있네요. 아까 영어 가사에는 플로우를 들었을 때 워낙 GD에 대한 리스펙이 강한 아티스트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GD가 자주 쓰는 어떤 영어 가사나 플로우 같은 것들을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느껴지기도 했어. 잘 들었습니다. 빠르고 하드하고 타이트하고 예, 굉장히 좀 빡센 곡이었죠. 여기서도 아까 DVA의 가사 중에 이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Fast flow인데 fast flow. 어떻게 보면 DVA는 나는 이런 flow의 강점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빠르게 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힙합을 들었을 때 공격적이고 랩을 빠르게 하면은 그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느리게 하는 랩에서도 그 랩의 퀄리티 있는 수준을 느끼게 됐고 그러니까 좀 다양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길 빠르게 딘웨이처럼 빠르게 랩하는 게 랩을 잘하는 거다 라고 저한테 막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랩을 잘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딘웨이가 하는 방법도 어떤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무조건 모든 래퍼들이 거기에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곡은 EDM 성향이 굉장히 강하네요. DVA가 그동안 그런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었기도 했었고 사실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신나는 거는 신나긴 하지만 뭔가 특별함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 일전에 제가 DVA도 다른 프로듀서들한테 곡을 받아서 좀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트는 딜웨이가 여기 직접 만들었다고 여기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 곡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훅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제목을 지은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은 점이 있는데 이 아티스트가 계속 성공을 하면은 다음에 새로운 음악을 나온 데 있어서 뭔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오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들었어요. 저는 제목이 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목 말이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